단 한 번 오늘 생방송 사상 최다 9세트를 와,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대박이죠. 무려 9세트 이런 란제리 보정 보셨나요? 심지어 마지막 방송 두 번 만에 마지막 방송을 보인 만큼 네. 감사 한정 패키지 안에서 여러분 가져가시니까 네. 오늘 9세트 초반부터 사이즈 있을 때 모두 가져가세요. 당장 직전 방송이 7세트였어요. 네. 근데 오늘 9세트 일단은 가볍습니다. 앞면에서 보여드리고요. 자, 옆면으로도 어머 봉긋해라. 아. 와이어 있는 거 아니야? 한번 둘둘 한번 말아볼게요. 와이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말아서요. 이렇게 말아서 제가 한 주만에 늘려 그러면 쏙 들어와요. 와. 정말 가볍고요. 한 손 안에 쏙 들어올 만큼 가벼운 쿨 레이스인데요. 이거 펼쳤을 때 레이스는 하비는 사실 레이스가 예술이잖아요. 자, 모두 다 레이스로 되어 있는데 자, 아래쪽 보세요. 자, 아래쪽에 가슴이 벌어지면 안 돼요. 이 부분 그쵸. 보시면 아래쪽은 탄탄하게 들어가요. 이쪽에는 탄성이 없어요. 근데 위쪽 가슴 쪽에 보시면 위쪽으로는 탄성 있게 올라가는 글램 레이스가 들어가요. 네. 보시면 안쪽 가슴을 잡아내는 힘이 따로 있어요. 안쪽 가슴에선 동그랗게 해서 내 가슴을 잡아주면서 위쪽으로 윗가슴을 들뜨지 않게 잡아주는데 너무 좋았던 점은 안에서 동그랗게 말아주는 점과 위쪽으로 당겨 올려주는 힘이 분리가 돼요. 네. 분리가 되니까 훨씬 더 가볍고 안정감 있고 위에 들뜨지 않게끔 잡아주는 거. 레이스가 굉장히 탄성이 좋기 때문에 오늘 레이스만으로 로도 보정에 도움 받아 보시고 자 이번 느낌 저 옆쪽에 마네킹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보시면 일단은 어깨 이 어깨 부분부터가 감싸주는 느낌 자체가 풀 컵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안정감 있게 되니까 들뜨지 않게 들어가는 거고요. 당연히 위쪽이 안쪽으로 분리가 되니까 시원한 보정이에요. 쿨 레이스로 해서 시원한 보정. 자 등쪽 보여드립니다. 등쪽 보시면 완전히 와이드하게 해서 무려 12cm 되더라고요. 그럼요. 등분 나지 않게 시원하게 눌러드리면서. 네. 얇지만 눌러주는 힘이 너무 좋고요. 고급의 라슬레이스, 그러니까 시원하게 통기성까지 너무나 여름이 길고 덥기 때문에 네. 또 후크까지 3Y로 굉장히 잡아주는 힘이 좋습니다. 시원해요 일단. 이래저래 잠 못 드는 밤이거든요. 너무너무 더워요. 자려고 일어났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고요. 낮에 해 떠있을 땐 당연히 덥고요. 브라 팬티 안 입을 수 있나요? 여자라면 무조건 입어야 되는 브라 팬티를 이제 시원하게 보정. 네. 자 브라뿐만 아니라 오늘 팬티까지 세트로 가져가시는데 팬티 사양은요. 여름에는 면습한 만한 게 없어요. 일단 아래쪽으로 레이스 얇게 들어가면서 완전히 시원하고요. 자 엉덩이 느낌 살짝 보여드리면 엉덩이 부분에 닿는 부분 엉덩이 이런 골 사이사이에 땀 차지 않아요? 지금 모두 다 면습판으로 들어가서 텐션도 너무 좋고요. 아래쪽으로 레이스 처리되면서 이 노라인까지 해서 이 사양이 오늘 사상 최초 최다 9세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 단 한 번의 마지막 생방송 되겠습니다. 네. 자, 이분 모습 궁금하시죠? 우리 주부님 생방송으로 모셨어요. 와. 지금은 굉장히 날씬해 보이잖아요. 그럼요. 탄탄하게 자기 관리 잘한 것처럼 네. 77 사이즈 평소에 입으신대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공감하면서 내 얘기 같다, 우리 엄마 얘기 같다 들으시면서 같이 방송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얇고 타이트한 옷 입으셨어요. 여름에는 군살이 드러나는 계절이죠. 입고 안 입고 차이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깡통살은요 너무 민망하고요. 빼기도 너무 어렵거든요. 층층 났던 그 브라를 하비 브라를 만나면 이렇게 매끈해지고요. 배 쏟아지죠. 고가 얇고요. 조그만 팬티 입으면 쏟아지고 막 등분 나고 너무 민망했는데 팬티 하나로 너무 더우니까 거들이나 니퍼 따로 못 입잖아요. 옆모습까지도 폭이 좁아졌어요. 매끈한 건 기본이고요.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민망했잖아요. 배 이거 어디 갔어요? 탄탄하게 호리병 같이 이 평면이 딱 좁아진 게 눈으로도 확인이 되시죠.